예, 하계 수양회 2주 전에 설치 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예, 봉사회 형제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 만든 결과물들을 형제자매님들이 사용하시는 걸 보고 많이 기뻤고 이렇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켄터키에 이렇게 봉사가 있으면 이렇게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Antes de venir estaba muy preocupado y ocupado con muchas cosas que tenía que hacer, pero pude superar todas esas cosas. Como maestro, tenía que ponerme al día con todos mis asuntos. A través de superar esto, fui capaz de entender que la vida espiritual es mucho más importante que las cosas de este mundo. So, what I've seen by coming to the summer retreat was truly the gathering of born-again Christians to that not only came to earnestly serve the Lord, but came to do His will, which is to evangelize and truly allow souls to be saved. I make a sacrifice every year, coming down here, and sometimes I feel it's a burden, but when I see His sacrifice, what He did on the cross, really made me see what He did for us. 这次福音布道会，我的大学同学跟我一起来了，这是他第一次听到福音的消息。我希望通过这次福音布道会，他能够看到神的爱和真理。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저와 제 가족이 있다는 거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분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Y me siento muy feliz que mi hijo y yo, a través de este retiro, hemos recibido la gracia de Dios. Esa gracia que nos ha permitido ser salvos por la sangre de Cristo. De que vamos a ser bautizados en su nombre y vamos a recibir todo el amor y todas las bendiciones que él tiene para nosotros.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In Isaiah chapter 7 verse 14 it says,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This was written 700 years before the birth of Christ. 지역의 하계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마치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경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하세요.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은 이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또 복음을 듣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에게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합심히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생활로 실제로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주 동부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믿고 또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켄터키 수양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켄터키 수양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